전주시가 8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위기 업종을 골라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7개 분야, 152억 3천만 원 규모.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가정용과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100% 감면합니다. 모두 4만 9천여 건에 115억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빗겨간 사각지대에 맞춰졌습니다. 우선 PC방과 공연장, 목욕장 등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업소 수준으로 지원받는 9개 위기 업종에 전주시가 5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지난해 9월 1일 이후 확진자 방문지로 재난 문자에 공개된 40개 업소에는 각 100만 원씩, 전세버스 업체와 종사자에게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씩,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여행 감소로 매출액이 제로에 가까운 관광업체에 100만 원, 설 무대가 없어진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 50만 원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주형 3차 지원에 필요한 152억 3천만 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7억 3천만 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공부담 감면 115억 원입니다. 별도의 추경 없이 우리 시의 가용 제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말씀. 지원 대상자는 시청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은 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고심어린 하나하나의 대책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66만 전주 시민의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전주시 의원들은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